자, 모의고사 본문부석 강의. 자, 원문은 필자의 의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주장 문제였습니다. 그 주장이 초반에는 약간 간접적으로 드러나다가 후반부 가면 좀 직접적으로 나오죠. 갑니다. It can be tough. 자, 그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가주어 그것이 나왔고요. 자, 그게 뭐냐면 to settle down to study. 자, 공부를 하기 위해 settle down, 자리를 잡고 가만히 있는 것, 정착하는 것, 그게 힘들 수도 있죠. 특히나 뭐 할 때? 자, when there are so many distractions. 자, 단어 조심하시고요. distractions. 산만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막 뭐 핸드폰이건, 뭐 여러분 게임이건, 어디 밖에 나는 친구들이건, 뭐건든지 간에 산만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을 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어려울 수도,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이기도 한 건데, 자, 가봅시다. Most young people, 자, 대다수 젊은 사람들은, 이때 like는 이제 좋아한다, like to, 뭐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것이죠. 자, 뭐 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서 대다수 애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 얘기가 나오고요. 어휘 하나 체크할까요? Combine A with B 라고 해서 A와 B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A bit of homework, 숙제 찔끔, 조금 하는 것과 뭘 더하고 싶냐, Quite a lot of instant messaging. 꽤 많은 즉각적인 메시지 보내는 거, 뭐 여러분들 카톡이 됐건 뭐가 됐건, 뭐 그냥 이 메신저 뭐 보내건 뭐건 간에, 그 다음에 chatting on the phone, 전화기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잡담하는 거죠. And updating profiles, 여러분들 뭐 상태명이라거나 뭐 개인 인스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런 계정에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개인 프로파일을 업데이팅 한다거나, 아니면 하면서 이렇게 병렬되는 거 이메일을 체크한다거나. 근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잘 안 맞죠. 왜냐면 이메일 잘 안 쓰잖아요. 이건 조금 미국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얘기 같은데, 어쨌든 문법적으로 ing and ing 하면서 이렇게 병렬되는 것까지 잘 잡아주시고, 큰 틀은 A와 B를 더한다, 요 구조입니다. 이제 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문장까지가 문제 제기였다면, 자, 여기서부터 뭔가 해결책이 좀 드러나는 거죠. While, 뭐 it may be true. 자, 이때 while도 뭐뭐인 반면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게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 You can multitask.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multitask 할 수도 있고. And can focus on all these things at once. At once, 그럼 한 번에요.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try to be honest. 좀 솔직해지려고 하세요. With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안 된다는 거죠. 좀 솔직해보자. 우리 좀 솔직히 얘기해볼까? 진짜 공부도 하면서 SNS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좀 솔직해지자. 그러면서 이 얘기죠. 이 마지막 문장이 자, 이글 전체 topic sentence이고요. 자, 주제 표시 한번 해주시고 topic sentence. TS, topic sentence의 줄임말입니다. 형용표 쫙 쳐주시고요. 갑니다. It is most likely. 자, 가장 뭐뭐일 것 같습니다. Likely는 뭐뭐일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자, 뭐일 것 같냐? You will be able to work best. 여러분이, 자, 여기서 work는 일하다 보다는 이제 공부하다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고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you can concentrate on your studies. 당신의 그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 얘기예요. 아이고, 뭐 이것저것 하니 한 번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후에 allow yourself regular breaks. 너한테 좀 정기적인 휴식. 뭐 예를 들면 중간에 낀 거죠. 뭐 30분마다 하거나 뭐 이렇게. 근데 참고적으로 이 사람 공부 안 해봤나 봐요. 여러분 30분 공부하고 30분 쉬고 그럼 망하겠죠. 그죠? 네, 망해요. 뭐 여러분도 공부 장난 아닙니다. 뭐 하루에 뭐 1시간씩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초중 때 이야기고요. 고등학생 혹은 그 이상 레벨에서는요. 하루에 무식하게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자, 매 30분마다 라거나 이게 규칙적으로 쉬는 걸 허락해라. 그래서 자, 뭐 하도록? To catch up on those other pastimes.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저런 다른 것들을, 여가 활동들을 좀 이렇게 전부 다 따라잡도록. 그래, 뭐 좀 이런 거 저거 하고는 싶니? 그럼 공부할 땐 공부하고 30분마다 쉬면서 말이 좀 안 되는데 이런저런 여가 활동들을 좀 해라 정도가 정확한 메시지고요. 자, 그래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서 필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구조의 글이었네요. 마지막 문장 잘 보시고요. 됐죠?